날씨가 좋은 10월의 어느 멋진 날, 놀줄 아는 댕댕이들 모여라. 귀여운 축제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주말 광주시청에서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수의사회가 함께 진행하는 2023 빅구울 반려동물 한마당인데요. 빅구울 반려동물 한마당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즐거운 행복한 시간을 만드는 취지가 있는 행사입니다. 반려동물 행동교정과 건강상담, 유기동물 입양 홍보까지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 축제. 보호자들과 함께 아이들도 콧바람을 쐬러 나왔네요. 제가 키움으로써 애한테 이런 데도 보여주고 싶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나이가 있고 건강이 문제라서 소형견부터 대형견까지 다양한 아이들이 참가했는데요. 큰 아이들과 작은 아이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물림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꼭 목줄이나 하네스를 준비하시면 좋겠고, 물론 당연히 뭐 패티캣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당연히 배변 봉투라든지 이런 거 꼭 준비하셔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행사 첫 코너는 반려동물 장기자랑 대회입니다. 자, 심사위원님들 참고해 주십니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함께 공놀이도 하고요. 손과 하이파이브는 기본 중의 기본. 숨겨왔던 댄스까지 대방출. 그런데 어째 엄마가 더 신나 보이죠? 대회를 통해 멋진 재능을 뽐내는 아이들. 귀여운 참가자의 심사위원들도 웃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아니 원래 더 잘하는데 조금 긴장한 것 같아요. 노래를 크게 해서 애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조금 생각은 했는데 너무 재밌었고 일단 두바한테 너무 고마워요. 사랑해요 완전. 대망의 결과 발표 시간. 6번 당보 외식공이 유정훈님 변재동훈님상. 위풍당당하게 걸어오는 오늘의 승자 당보. 그 꽁놀이 할 때 발재간이 있는데 그게 사람들이 다 기워해 주시고, 저번에 화순에서 했을 때도 상 탔거든요. 그걸로 그래서 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네, 잘했어. 무대에서 진행되는 행사 외에도 미로찾기, 어질리티와 같이 재밌는 체험거리가 많았는데요. 엉뚱하게 헤매는 것도, 척척 성공하는 것도 정말 귀엽죠? 색다른 음식과 귀여운 소품도 한가득. 여기가 강아지 천국이네. 행사가 시작되자마자 줄을 선 곳도 있었는데요.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반려동물 전문 사진관입니다. 저희는 반려동물 전문으로 사진을 촬영해주고 있고, 저희 반려주인과 가족, 친구분들과 함께 그냥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여기 보세요. 어머, 얘, 너 모델해도 되겠다. 혓바닥도 내밀고 앉았다 일어섰다. 반려견의 성격에 따라 개성 넘치는 사진이 완성되었습니다. 사진 처음 찍어봤는데 잘 나와서 기분이 좋아요. 거기야 어디야? 그 공원에서 많이 놀자. 나만 강아지 없어 하시는 분들 주목. 이번 반려동물 한마당에는 유기견 입양 홍보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지금 저희 보호소에서 약 500마리 아이들이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길게는 4년, 5년씩 저희 보호소에서 가족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때는 저희 광주동물보호소도 하나의 방법으로 사지 말고 입양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님이 끊이지 않는 또 다른 부스.
지역 대학교와 함께한 찾아가는 이농병원인데요. 여기에 있으면서 보호자님들이랑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상담할 수 있어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반려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 반응이 정말 좋더라고요. 한 7, 8살부터 중학년부터는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실개골 탈구처럼 뭐 다리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고 하시면은 미끄럼 방지 패드도 추천드리고 이제 병원에 가셔서 간단한 검사 먼저 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자자자 다들 모여보세요.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됩니다. 바이오 동물 세상 OS 퀴즈 골든벨을 시작하겠습니다. 엄청난 상품이 기다리고 있는 반려동물 골든벨. 자, 강아지는 사람보다 시력이 뛰어나다. 맞다고 생각하면 O,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X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으세요. 오, X입니다. 강아지는 색을 구분할 수 없다. 맞다고 생각하면 O,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X. 들어주세요. X입니다. X.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 상식부터 의학 정보까지 시간을 거듭할수록 탈락자가 속속들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최후의 3인만이 남았습니다. 외라운드는 기분이 나쁠 때 복수를 한다. 네. 한판 들어주세요. 거꾸로 들어주세요. 오! 어? 조금 더! 조금 더 X! 고양이도 몰라요! 자, 여기는 오! 정답은 X입니다. 오! 정답입니다. 막상 계속 라운드 올라가니까 욕심이 나더라고요. 무척 기쁩니다. 이제 강아지로 대비해 봤을 때 강아지는 복수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양이도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마지막 문제 풀었습니다. 볕 좋은 가을날 반려견과 함께한 특별한 시간.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됐겠죠? 반려동물 보호자께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형성을 위해서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함께하는 동안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아, 너랑 만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엄마의 소원은 늘 너의 행복이야.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우디야, 공원에서 많이 놀자.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함께하자.